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세븐 코드들을 이제 바코드를 통해서 만들어 볼 텐데요. 오늘 사용될 모양은 바로 또 많이 보신 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걸 케이지 시스템에서는 A 쉐입이라고 부르는데 A 모양에서 나왔다고 해서 뭐 많은 코드 책들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핑거링 하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C 코드를 잡았을 때 5번 줄3 플랫, 그 다음에 4번 줄5 플랫, 3번 줄5 플랫, 2번 줄5 플랫, 그리고 1번 줄3 플랫. 1번 줄3 플랫은 같은 음이어서 굳이 잡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요 모양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루트 5도 높은 루트 그리고 3도 여긴 또 5도가 나오니까 얘는 일단 빼도록 하고요. 일단 요 네음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표를 또 한번 띄워드리면요. 그리고 얘를 이용을 해서 이제 코드를 만들어 보면 높은 루트를 반음 내리면 메이저 세븐이 되고 여기서 세븐 음을 또 반음 내리면 C7 그다음에 여기서 3도 2번 줄에 있는 음을 내리면 마이너 7 여기서 이제 5도 음을 내리시면 마이너 7 7도를 또 내리면 디미니시드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 5개의 세븐 코드 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메이저 7, 도미넌트 7, 마이너 7, 여기서 이제 또6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7도를 반음 내려야 되니까 이건 잡기 힘드네요. 이게 나중에는 좀더 쉬운 폼을 알려드릴 텐데 일단 되겠죠. 여기서 3도를 또 내리면 이제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시고 지난 시간에 오그멘티드 코드 그러니까 7 오그멘티드 이제 1번 줄 앉혀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그리고 메이저 7 오그멘티드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나 깜빡 빼먹은 게 있는데 많이 보시게 되는 이제 마이너 메이저 세븐이라는 코드가 있는데 걔는 말 그대로 마이너 코드인데 7음이 장 7도인 코드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얘가 마이너 세븐이죠. 여기서 7음을 하나 내려주시면 혹은 메이저 세븐에서 3도를 이제 내렸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시고요. 네. 지난 시간에 여기서 했던 거를 저 빼먹었으니까 얘가 마이너 세븐 7음 올려주시면 프렛으로 따지면 8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쉽게 잡을 수 있는 비교적 쉽게 잡을 수 있는 그 코드들을 알아봤고요. 세븐 코드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습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레슨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